좀 여쭤봤더니 두 분은 포인트가 있어서 가능한데 포인트가 딱히 없는 전진 씨만. 포인트 있나 보니까 느낌이 느낌이 뭐 이런 것도 있고. 느낌이야 느낌. 그래서 모창을 한번 좀. 이거 제 모창하기 쉽지 않은데. 임창정 선배님께서는 이제 노래 하실 때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원하니 가사가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.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꺾는 거. 네, 그거랑 또 잘하네. 계단창법인데 아. 물어보라고 미친 듯이 왜 쳐서 꺾어요. 예, 예. 한번 뒤집으면서 올라가. 훅 올라갔다가 이제 계단을 위해 더벅더벅 걸어오듯이. 그렇지, 그렇지. 예. 어때요? 아, 퍼펙트. 포인트 잘 잡네. 포인트 잘 잡네. 정말 잘한다. 그리고 자이언티? 자이언티는 네. 양화대교였죠? 예, 양화대교가 워낙 좋아서 저도 많이 듣고 했었었는데 따라하실 때 보면은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. 아, 그래, 그래. 딱딱 끊는 거. 저는 그런 포인트보다는 제가 딱 듣고 응? 여기를 살렸어?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뭐 우리 집에 멜라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발음 발음 이제 저희 이제 시골 사람들 거 택시 드라이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, 나 진짜 소름 끼쳐. 우리 자이언티를 지금 전 세 사람을 만나봤잖아요. 근데 지금 네 사람째. 왜? 이 목소리 들으니까 이 가수도 알겠어. 그렇지. 아, 노래 모르는가? 노래 모르고 만난 거야? 그 노래 불렀어? 어, 맞아 맞아. 그게 자이언티야. 그걸 엄청 떴잖아. 나도 그거 잘 알아. 나도 그걸 알아. 나도 그걸 알아. 저게 몰라? 어,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야 센스 예술이다 막 그랬었거든요. 맞아, 맞아. 근데 그게 너야? 그런데 패션 시작하고 아니 그 저기 전진도 해줘야지. 완화하셨을 때 네. 전진 형님께서는 약간 이제 그 내가 안 오면 알지 약간 이런 눈빛이거든요. 네,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와줄게 야 내가 언제? 야 내가 언제?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이게 춤이 처음에는 약간 이런 바운스를 타는 건데 이 춤을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무슨 전기 감전된 것도 아니고 이러더라고요. 그 춤이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이제 약간 흥분해지는 건데 뭐야 돌아와 돌아 이거지 거기는 그 뭐지? 다가와 줘 베이베 내게 와 이건데 거기 가창력을 좋아하는 부분이 다가와 줘 베이베 이거요 다가와 이렇게 한 번 했어? 다가와 이건데 근데 약간 이런 느낌